내일 2월 1일 수요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첫 번째 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 부인이 불가피한 건 아닌가. 미디어 오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권과 검찰은 대통령 가족에게도 불소추 특권과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주어지는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내일 2월 1일 수요일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첫 번째 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 논의가 더욱더 진전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더욱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 TF를 반수준 등이 승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최기상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 필요성도 검찰의 전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수사 행태,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특검 부인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 당 내에서도 이런 준비와 논의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